안녕하세요. 케이사 존 다우입니다. 오늘은 제닉스에서 출시한 퓨어 라이브 마이크를 테스트하기 위해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종종 키보드 타건이나 조이스틱을 조작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비디오를 촬영하고는 했었는데요. 이렇게 제 목소리를 녹음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우선 퓨어 라이브는 단일 지향 방식이기 때문에 로고가 보이는 쪽이 아닌 조작 버튼이 정면을 향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. 되도록 마이크를 입 앞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지금은 약 20cm 떨어진 거리에서 말을 하고 있고, 지금은 약 50cm 떨어진 상태입니다. 차이가 꽤 크다는 걸알수 있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튼을 정방향에 두고 약 10에서 30cm 거리에서 말을 하는 것이 이 제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를 눌러보겠습니다. 단일 지향성임에도 감도가 꽤 좋은 편이라서 주변 소음을 어느 정도 수음하는 편입니다. 하지만 이 정도면 나름 준수한 구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지향 반대편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틀었을 때 얼마나 소리가 개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하는 걸 확인했습니다. 하지만 칼럼으로 소개되는 일반적인 헤드셋 마이크와 비교한다면 훨씬 나은 수준입니다. 마이크가 소리 발생 지점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음하는 소리는 작아지기에 PC 스피커와 거리를 멀게 배치하는 게 올바른 사용 방법이겠습니다. 만약 인터넷 방송이 목적이며 PC에서 발생하는 소리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. 이상 제닉스 퓨어 라이브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. 저렴한 가격에 많은 구성품을 포함한 제품이라 품질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.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성능이며 가벼운 음성 채팅이나 방송 진행에는 무리가 없는 구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